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3도를 비롯해서 경북 지역은 19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내내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대구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단체장을 비롯해 현직 단체장의 공천 배제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무소속 돌풍이 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경북 도내에서는 3선이나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단체장 6곳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파성을 떠나 상식과 기준이 통하는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들겠다며 3선을 향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안동시장 후보로의 출마와 동시에 끝까지 완주할 것을 천명합니다. 이현준 예천 군수도 수백 명의 지지자가 모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탈당과 함께 사실상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기는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출마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고 있습니다. 고윤한 현 시장과 신영국 전 시장의 경선이 예상됐던 문경 씨도 신영국 전 시장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가 예상됩니다. 이정백 현 시장과 성배경 전 시장 모두 공천에서 탈락한 상주 씨도 무소속 출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울진과 울릉군, 경주시장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에 나서는 단체장은 탄탄한 조직을 구축해왔고 여론조사에서도 우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관록을 내세운 현직 단체장의 무소속 출마가 거대한 돌풍이 될지 찻잔속의 미풍이 될지 그 어느 선거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임대윤, 이상식 두 명의 후보 가운데서 결선 투표로 한 명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1차 투표에서 임대윤 후보 49.1%, 이상식 후보 31.6%, 이승천 후보 19.3%로 과반 득표제가 없어서 상위 득표 두 명으로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결선 투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선 투표는 1차와 마찬가지로 6달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선거인단 5대 5의 비율로 치러집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대구시 북구 칠성동 모 향신료와 방향제 제조 판매 시설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3층짜리 건물 2개동을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향신료와 방향제 등이 보관된 창고 등 내부 300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수산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면서 건물 안에서 자고 있던 직원 등 4명은 대피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찾는 한편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범어공원을 민간 개발하겠다고 나선 부동산 개발업체가 사업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개발업체는 지난 2월에 경신중고등학교를 범어공원으로 옮긴 뒤 그 터에 아파트를 짓고 대신 범어공원 전체 면적의 11%를 문화여가시설로 개발하는 사전 제안서를 대구시에 냈습니다. 업계에서는 범어공원이 공영으로 개발될 수 있고 앞으로 대구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공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해당 업체가 이번 사전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2회 비슬산 참꽃문화제가 오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립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대구시 우수지역축제로 선정된 비슬산 참꽃문화제에는 산신제를 비롯해 참꽃가요제, 참꽃트로티볼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집니다. 달성군은 참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예정보다 한 주 빨리 축제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930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